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동사표 첨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문제점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요. 문제점이 뭐냐면은, 뭔가를 할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문제인데, 딱히 의식을 소모해서 새로 배우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걸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귀찮은 것들을 다 무의식에다 오토파일럿 모드로 넣고 돌리는 모양새가 좀 보이는데, 그걸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마련을 할게요. 어떤 거냐면은, 여기에 틀린 것들에 대한 이유 모든 것들을 제가 타이핑을 써서 카톡에다가 넣어줄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학생은 이제 전부 다 수기로 몇 번씩 써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제출할 겁니다. 즉, 그냥 막 한다가 지금 더 편해요. 되게 할 일이 적어요. 그죠? 어차피 제가 첨삭하는 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.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역전시킬 거냐면은 그냥 막 한다로 하면은 할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.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요. 무의식이 그때부터 오토파일럿 모드로 안 써요. 네,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여기 이것 쓰는 것도 안 쓰고 시작했죠, 애초에. 그죠? 그냥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. 어떻게 되나? 자,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봅시다. 이거 전부 다 제가 왜 어떻게 틀렸는지를 타이핑해서 써서 보내줄게요. 네, 그리고 숙제 안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